도라에몽이 방에서 조용히 있자 무슨 일 하는지 궁금해진 친구는 문을 열어보는데 도라에몽은 안 된다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도구들을 점검하려고 다 꺼내놓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점검을 도와주러 미래에서 온 진구의 손자 장구.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진구가 도와준다면서 함부로 만집니다. 하지만 또 삽질만 하고 도라에몽과 장구에게 혼나는 진구. 하지만 진구는 도구를 몰래 하나 가져나왔고 별 고민하지 않고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그걸 보며 경악하는 장구와 도라에몽. 이 도구는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 일부러 고통을 받으며 자신의 마음을 단련시키는 도구라고 합니다. 진구는 후회하면서 끈다고 하지만 한번 시작하면 절대 멈출 수 없다며 늦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숫자가 1로 바뀌며 고통 타이머가 작동하는데 그 전까지 진구를 걱정하던 도라에몽과 장구가 갑자기 돌변하더니 갑자기 진구를 패기 시작합니다. 다 패고 난 후 고통 타이머가 시켜서 몸이 마음대로 움직였다면서 1분에 한 가지 고통씩 100분간 100가지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진구는 그 뒤로 떨어지는 시계에 맞고 퉁퉁이에게 맞고 철근에 깔리고 교통사고까지 당합니다. 심지어 이슬이가 시칼 들고 넋놓은 표정으로 쫓아오기까지 하는데 과연 진구는 100가지 고통을 다 견뎌낼 수 있을까요? 동네 친구들을 모아놓고 최악의 노래 실력을 뽐내는 퉁퉁이. 집에 와서 도라에몽에게 이르면서 퉁퉁이를 짜릿하게 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이 도구는 정전기를 이용한 도구라고 설명하는 도라에몽. 그러면서 주의할 점을 일러주려고 하는데 진구는 이미 가버렸네요. 퉁퉁이보다 더한 노래를 뽐내며 동네를 돌아다니는데요. 아이들은 어쩐지 전기에 감전된 것 같다며 짜릿해합니다. 다들 이상해하면서도 진구의 노래를 듣고 있고 심지어 퉁퉁이까지 알게 돼서 진구에게 노래를 시키는데요. 그때 도라에몽은 접지선을 붙이지 않으면 전기가 쌓여서 위험하다면서 진구를 애타게 찾고 있네요. 퉁퉁이는 진구의 노래를 들으면서 짜릿하지 않다고 우기다가 진구를 만지게 되는데 그 순간 쌓인 전기에 감전되고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뿜어대는 진구를 보면서 1만 볼트가 넘었다는 도라에몽. 보통 20에서 100mA에서 전기고문 수준으로 강력한 경련을 일으키고 100mA는 사망에 도달 가능한 최소한의 전류로 이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만화에선 비가 오지 않은 건조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1만 볼트가 넘었어도 목숨은 구할 수 있었지만 만약 비가 와서 젖어 있었다면 1만 볼트 나누기 500옴은 200mA로 저 일대에 있던 모든 아이들은 감전사로 즉사했겠네요. 평화로운 진구네 집. 방에 들어온 진구는 웬 떡을 발견하고 맛있겠다면서 집어먹습니다. 먹자마자 또 한 발 늦게 달려오면서 왜 마음대로 먹는 거냐며 진구를 다그치는 도라에몽. 진구는 겨우 한 개 먹었다고 대답하며 치사하다고 하는데요. 도라에몽은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면서 떡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 떡은 버리는 개 경단이라는 도구로 고양이나 강아지를 버리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걸 먹이면 절대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런 걸 왜 함부로 꺼내놓냐고 화내는 진구. 필요 없으니까 버릴 생각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진구에게 일단 절대로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면서 나가면 집에 못 돌아온다며 끝이라고 하는 도라에몽. 진구는 집에 불이 나도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때 마침 심부름 시키는 엄마. 엄마에게 삿대질하면서 심부름을 거절하고 이슬이의 놀러 나가자는 말도 거절하고 퉁퉁이와 비실이가 야구하자는 것도 거절하지만 방에서 공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바로 앞이면 괜찮겠지 하면서 집 밖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갑자기 나타난 개에게 쫓기게 되고 한참 쫓기던 진구는 집으로 가려고 하지만 길을 잃게 되고 사람들은 길을 물을 때마다 잘못된 길을 가르쳐주죠. 진구는 완전히 길을 잃어서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헤매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음식 쓰레기까지 먹게 되죠. 다른 도구들은 친구가 잘못 사용해서 소름 끼쳤던 반면에 이 도구는 애완동물을 버리고 집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목적 자체가 소름 끼치는 아이템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